디테일하는 짓을 하다. 아! 머리 좀 치워. 안 보이잖아. 아,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이 뜨거운 학구열 이해해 주십시오.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초치기 해요. 교수님, 저 의대 졸업 성적 19등이었습니다. 무서운 성적이었어요. 해석이 빼놓고 흉부외과에서 최고입니다. 2분 1등이지. 아, 혈관이 자꾸 꼬이네. 심 간호사. 네? 내가 만든 수술기구 있지? 예. 줘봐요. 그거 포크 아니에요? 어, 내가 14년 전에 만든 건데 수술하다 보면 딱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수술기구들이 다양하진 않잖아. 포크의 가운데를 자르는 거야. 이렇게 해놓으니까 혈관 손상도 안 되고 고정도 잘 되고 아주 딱이지. 내가 의공실에 부탁해서 만든 거야. 아니 교수님, 이거 지금 우리 술 중에 쓰는 스테빌라이저 아닙니까? 아니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였어요? 교수님 정말 대단합니다. 그래서 교수님을 사랑한다니까요. 이거 가시는 기념으로 저 주고 가십시오. 더 좋은 거 만들어서 써. 아, 주세요. 알았어. 알았어. 전 가운. 이 자식들 이거 내가 그만두길 기다렸던 놈들 아니야 이거? 어? 아, 조민아 교수. 관두면 뭐 할 거예요? 글쎄요. 여행이나 좀 다녀오고 그러려고요. 내가 부르면 올 거야? 나랑 같이 미국에서 일해보지 않겠어? 미국이요? 최강국 교수님 솜씨가 녹슬지만 않았다면 가보죠 뭐. 아, 최 교수님, 저는 왜 빼세요? 이거 섭섭합니다. 예? 저는 못 갑니다. 분위기가 마지막 수업 같다. 마지막 수업 맞아. 수출해 주세요. 어, 선배. 아니, 당진 씨는 갑자기 왜? 누가 과장 되든지 이 레지던트 여자 당진 씨 좀 마련 좀 해줘. 야, 이건 정말 아니다. 아이, 선배가 해. 아, 그럴 때 나한테 뒤집어 씌워.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추운 겨울에 텐트 치고 농성하게 했으니 얼마나 미안하냐. 그 텐트에서 만들어진 것도 엊그제 같다.